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종물을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소유에 위임하고 자기 신부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전도치유라는 제목으로 기도수첩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도치유라는 말은 전도를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것, 복음을 전도 차원에서 복음을 전도 누리는 삶, 복음을 현장에서 누렸어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보고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나도 함께 완전하게 치유되어집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동시에 나의 영혼과 마음을 살리는 축복이 전도입니다. 또한 전도는 나의 고질적인 어떤 문제와 생각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전도는 두 가지 나라의 싸움입니다. 악령이 충만한 세상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누려야 합니까? 첫째, 세상은 악령이 충만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통치 아래 많은 사람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요, 결혼도 하고 돈을 벌지만 그러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더 어려워지고요,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성공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다가 결국 실패하는 사람을 우리는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좋은 거를 싹 다 가지고도 딱 하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인생에게 파고들어오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 모른단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간과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방황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와버립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세상을 장악한 흑암의 세력을 꺾는 영적인 전쟁이요, 승리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악령이 충만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말은요, 보이지 않는 악령의 세계, 사단의 세계, 마귀의 세계가 있는데 이 마귀들 사단이 뭡니까? 좋은 것을 따주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는 우리는요 딱 하나 하나님 못 만나게 해가지고요 멸망 쪽으로 자꾸 몰고 갑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계속 뭘 성공이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공에 집착하게 만들고 성공에 뭡니까 미혹되게 만들고 뭡니까 굉장히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교육을 높게 받는다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든지 물질이라든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이게 된다든지 이쪽 부분을 굉장히 유대인들 보세요. 이쪽 부분에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을 잘 시키니까
가정 부분이나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적으로 가르치면서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이쪽 방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고, 부모들도 그래요. 영적인 거,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도 영적인 사실은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영적인 걸 알았다 하더라도요, 대충 뭐 그렇겠지 뭐, 그래도 현실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요, 계속 공부 쪽으로, 성공 쪽으로, 물질적으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사실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정서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돈도 버리게 되고요. 공부도 할 수 있고 결혼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꾸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한쪽에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같이 붙어가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맞추고 예배의 기도 속에 복음 누리는 복음 속으로 깊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깊게 들어오는 게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악령의 세계가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힘으로 가려고 할 적에 여기에 속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이요 모든 문제와 사건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사 땅끝까지 증인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겠다고요 땅끝까지 증인으로 삼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뭡니까?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맛을 봐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감사가 해보고 야 이렇게 구원받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할 일이구나. 이게 회복되어지면은 아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발 내가 이 축복을 받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축복만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못 누리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마귀를 끝내버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구나. 모든 사람 우리 가족들도 이것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전도의 맛입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요. 정말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뭔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때 모든 일과 사명이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린다는 말은 내가 사람을 살려보고 무언가를 살리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흑암 권세에 빠져있는 사단 권세에 빠져있는 악령 충만한 세상에서 내 자녀를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살려내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살려내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전도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도 차원에서 전도 현장에서 누릴 때 하나님의 권능 영권이 언제 생기느냐 기도할 때 영권이 생깁니다. 그래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실정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날 때는 현장에서 뭡니까 전도할 때 그때 뭡니까?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귀신이 쫓겨나는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물이 뭐예요? 물이 H2O잖아요. 물이라는 게 H2O라니까. 그럼 H2O라고 맨날 설명해봐야 물이 뭔지를 모릅니다. 간단합니다. 이 물을 먹으면은 H2O라는 걸 분자식을 모르는 애들도 물 맛이 뭔가는 안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은 H2O를 딱딱 이야기하는데 물 맛은 모른단 말이에요. 끌어내면 안 되고,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적에 그 속에서 뭘 체험할 수 있냐? 귀신이 쫓겨나는 걸 체험할 수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허감의 세력이 무너나는 걸 체험할 수 있고, 그 속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걸 체험할 수 있고, 또 현장에 가면 아 이런 걸 보고 영적 문제라구나, 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 현장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믿는다는 것이 또 주의 은혜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은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보통 은혜예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 교회 안에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자, 세 번째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거꾸로 악령 충만한 세상 속에 나도 모르게 그쪽에 빠져 있으면은 공부도 잘하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가정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돈도 많이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사장처럼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뭡니까? 이게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다른 한쪽으로는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사람과 환경과 문제를 보면요, 자꾸 거기에 낙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뭡니까? 형들의 계략으로 노예가 되었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뭡니까? 복음 누리면서 전도의 사명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종으로 가가지고도요, 거기서 그냥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냐고요. 거기서 그냥 이만누엘을 누려요. 종으로 누리면서 뭡니까? 복음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 차원에서 누렸어요. 다윗 역시 뭡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에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내가 왕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왕처럼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왕인데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찬스가 왔다 했다 잘 됐다 바로 죽일 걸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엘리사를 보세요. 또 초대교회를 보세요. 눈에 보이는 고난 많았지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묵상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냥 가가지고 전도한다 이런 수준 아니고 정말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요, 그걸 가장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요. 벌써 뭡니까? 내가 전도할 적에 가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전도해야 될 적에 내가 훈련 뭐 받았지? 내가 뭘 기억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생도 나가면요 그런 쪽으로 살아야 돼요. 인생도 어디가 책박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인생이 돼요. 나온 말 들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돼요. 그 얼마나 피곤하냐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냥 내 감정,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지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거기부터 자유로워졌다. 뭐 이런 거 감정을 가지고 옵니까? 예수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 지앙과 저주를 해방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는 우리에게 참 승리를 가져다 주시러 오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상대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정말로 당신이 정말로 믿고 예수 믿으면은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축복이 뭐냐,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도로 누리는 축복. 우리는 사람들이 오는 걸 인도를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리는 걸 복음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주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복음이 귀중하냐,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될 만큼 뭡니까? 복음의 축복을 처음에 했냐. 성경 103편 20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뭡니까? 말씀의 뭡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뭡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순종들며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적에 능력의 뭡니까 천사가 뭡니까 그걸 수종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을 이제 하나님 천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종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 이 복음을 누리는 자에 복음을 뭡니까 전도의 영역에서 누릴 적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 우리 가족들끼리만 목회자 가족들끼리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질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매주 기도 수첩이 진행되어지는 그대로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세상에 오늘도 나가지만은 그 세상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땅의 것에 속지 않고 위의 것을 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전도자의 축복이 누려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것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예배를 위하여 수요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전심대로 우리 베트남 목사님과 식사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또 다민족의 문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월달에 있어 우리 전도 캠프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한국 의장을 분석하고 그래서 의장을 정하고 현장을 정하고 또 뭡니까 우리가 일꾼을 확정해서 일꾼을 분석하고 일꾼을 확정하고 기도도 준비를 잘 해나가서 정말로 짧은 기간 캠프지만은 허강건세가 무너지고 또 현장에서 영적 실체를 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 전 성도들이 요원화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현장화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현장에서 진짜 전도의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질 수 있는 그래야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지역을 장악하고 그래야 뭡니까 세계를 복음화하고 지역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는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개인기도 속으로